안녕, 채책의 달 다지쌤입니다. 우리 3월 전국연합 한계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고등학교 1학년, 정확하게 말하는 예비 고1과 고2 학생들이 어떻게 전국연합 한계평가를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아직 입학도 하기 전인데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시험을 내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굉장히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 일단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학력평가, 모의평가로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력평가, 모의평가는 사실 성격도 그리고 대상도 좀 구분되는 시험입니다. 일단 주관창 자체가 다르게 돼요. 학력평가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풀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력평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모의평가, 모의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상도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교육청 시험은 고1, 2, 3 그러니까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 치러지고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3, N수생만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고1, 2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모두 다 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냥 어쨌건 간에 시험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의 성질 자체가, 성격 자체가 좀 다르게 돼요.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 전체 학년에 걸쳐서 고1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 걸쳐서 학습해야 되는 교과 내용을 학습했는가? 성실하게 내용을 학습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기 때문에 성실도 1부터 10까지의 내용이 있으면 1부터 10까지를 빠짐없이 학습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문항 학력평가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치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항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사라고 치면은 아프리카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교육청 문제에서는 아프리카사의 지엽적인 문제들도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조금 출제가 되기 어려운 주제나 내용까지도 출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모의평가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평가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교에 진학 하고 난 다음에 대학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즉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고력을 측정해요. 그래서 모의평가에서는 치사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심도 깊게 해석을 해야지 풀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시험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연합학력평가는요, 교육청에서 출제하고 수능이랑 완전하게 같은 유형도 아니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당장 수능 치를 것도 아닌데 고1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고1 때 치르는 연합학력평가의 성적이 대수능,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성적을 예고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학력평가의 성적이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몸무게 왜 재봐요? 키는 왜 재봐요? 뭐꼭 신체 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무게 쪘나 안 쪘나 확인해보고 키를 재보는 것처럼 얘도 확인의 의미예요. 고1이라면 내가 중학교 전 과정을 동년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학년에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전체 영역을 꼼꼼하게 학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1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보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의 전체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학습했는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2023 3년에 치러지는 고등학교 1학년 대학 이제 관련된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지금 비어있는 데가 보일 거예요. 이 비어있는 데를 고3 같은 경우에는 4월에도 학평이고 7월에도 학평이고 10월에도 학평이 있지만 고1, 2 같은 경우에는 4차례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3월, 6월, 9월, 11월에 치르게 되고 3월과 그리고 6월에 치르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중에서 참여하지 않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따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3월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이잖아요. 시험의 전반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고1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월 달에 배운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1 들어가서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 동안에 겨울 동안에 너무 열심히 통사도 공부하고 한국사도 공부를 했는데 아니 사회 치렀는데 전혀 통합사회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 기간에 전반적으로 배웠던 사회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더더욱 이럴 수 있죠. 아, 선생님, 아니 뭐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고 중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는 거면 고1 때는 진짜 3월 연합학력평가는 진짜 의미 없네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사고에서 고1 담임을 해봤었잖아. 고1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실 첫 번째 수치가 학생들의 연합학력평가 3월 달의 성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아, 이 학생은 좀 상위권이구나, 공부를 성실해온 친구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첫 번째 시험이 사실 3월 학력평가라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기만은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이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학력평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거나 대충대충 봐도 되는 시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2 같은 경우에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분과가 될 거야. 사회, 문화, 뭐 법과 정치 이런 식으로 일반사회, 윤리, 지리, 역사 영역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치르고 한국사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따로 치르게 됩니다. 이런 과목을 치를 때 나는 지금 사회, 문화를 선택을 하기는 했어도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사회, 문화를 전체 범위로 시험 보나 생각할 수 있지만 3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통합사회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를 시험을 치르게 되면 통합사회에서 배웠던 사회 문화랑 관련된 파트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내가 어느 정도로 학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나 동아시아사의 내용은 거의 빈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중학교 역사 과정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배웠던 한국사의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험을 사회문화랑 법과정치를 치를 거야 라고 한다면 3월 학력평가는 서울시의 교육청에 해당 기출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올라왔던 3월 학력평가의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선택하는 과목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어떤 주제가 빈약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서 시험을 치르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통사 중에서 특히나 그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거나 문제풀이를 해보거나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고1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사회나 과학 파트, 여러분들이 치르는 탐구 파트에서 특히나 취약한 단원이 있다면 중학교 역사에 대비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해당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3월 학력평가가 큰 부담은 없지만 내가 몸무게를 재보거나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를 재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당 학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은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학습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실하게 치르시고 선생님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잘 치르세요. 화이팅!